야, 누가 저거 좀 해둬. 선상곱창 먹방. 선상곱창 먹방이라 좀 적어주라, 누가. 그거 누가 좀 적어줘. 그거 복사해갖고 방제다 좀 넣게. 요 앞에 이게 가스렌지가 있으니까 자판치기 어렵다. 선상곱창 먹방이라 좀 적어줘. 상 좀 사자. 상을 지금, 잠시만요. 상을 사면은 음식이 잘 안 보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저거 한 거예요. 예. 선상, 아니, 저 상을 사갖고 하면은, 가까이, 지금 가까이잖아. 예, 가까이서 보라고, 형님들. 이 대구에서 유명한 거죠,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제 선상곱창 하면은, 인사되는 건데, 곱창 맛있어요. 이 집, 대구에서 진짜 유명합니다. 본점은 저, 외관에 있더라고, 구미 쪽에. 구미 가면 먹고 하는데. 요 구미 친구들이 요 보내줘가지고, 보내줬어. 내려오면서. 부산 내려오면서 요 친구들이 요 보내줘가지고, 오늘 또. 선상곱창. 선상곱창. 선산이죠. 잠시만요. 맛있다. 이제 여기다 이제 김치를 넣어가지고, 잠시만요. 김치 없지? 김치 안 들어갔네. 같이 술 한잔 무로 좀 이따 갔다 올게. 예, 지진맹님 다녀오십시오. 약도 조금만 드시고, 형님. 예, 다녀오십시오, 형님. 여기다 김치 넣는 거 맞죠, 형님들? 예, 찌찌맹님, 양쪽 다, 예, 다녀오십시오, 님. 너무 많이 넣으면 짤 것 같은데? 아, 배고파. 아, 뚜껑 안 닫는다. 아, 원래 김치 들어가요. 여기 이 곱창 전골에 원래 김치 들어갑니다. 번호가 왜 불이 꺼졌어? 불 켜져 있는데. 블로그 보니까 엄청 유명하네요. 가격도 1인분에 7,000원이고. 예. 선상곱창 엄청 유명하죠. 진짜 유명하지, 이 집. 자,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 절차. 저희도 내일 김장, 아유, 김치 담그시겠네. 아유, 우리는 뭐 김치 맨날 얻어먹다가 오늘 저 가스나라 누나라고 내 방에 방송본 누나 있는데 누나가 보내줘가지고. 나라 누나 방에 있네. 곱창 노린내 안 납니까? 이 냄새 안 납니다.
노린내 안 나. 김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 좀 덜 짜. 아우, 씨발. 김치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다. 닭갈이 닫아라. 아, 그냥 갈게요. 닭갈이 없어, 형님. 닭갈이 없습니다. 아, 많은 새끼고. 아, 막 짜증나게 또 귀찮게 하네, 진짜. 니는 차단이다. 아! 씨발 밥맛 떨어져. 차나 너. 아프리카에 또라이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아, 더러워, 씨. 아, 밤, 갑자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똑 떨어지네, 진짜, 씨. 고기 좀 썰겠습니다. 이거는 가스 나라 누나가 보내준 김치 아니에요. 아, 그거 넣으면 안 돼. 아, 누나 거는 따로 밥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여기 마차하고 나오는 김치라가지고. 아이, 뭐, 똥 같은 거 좀 올리지 마세요, 좀. 아, 왜 저러냐, 진짜. 밥 먹는데, 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왜 저러냐. 아, 좀 그만해라, 좀. 진짜 유치해서 진짜 아우 같이 못 놀겠다 진짜. 어? 유치해서 못 놀겠어 같이. 아우. 이거는 뭐 진짜 밥, 레알 밥도둑이죠 진짜. 이거 드셔보신 형님들은 알 거야. 진짜 레알 밥도둑이다 이거. 쫄면 쫄수록 더 맛있잖아, 그죠? 쫄면 쫄수록 더 맛있지. 옛날에 이거 먹으려고 대구까지 막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소주야, 아유 벌써 또 술 먹방 하나, 벌써 또 술 먹방 하나 말씀이십니까, 형님들. 그래, 이건 술 먹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술먹방을 했어야 되는데. 아, 뭐고.
아, 맞아. 다 차단해야 되겠다, 이것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꺼져라, 미친 새끼야. 뭐라고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여보시. 아, 좀 1절만 해라, 좀. 잠 안 보여. 나는 네 목소리 들으면 잠 온다. 인간 수면제야, 진짜. 여보시, 방송이라고. 아니, 여보시가 아니고 네 얼굴이 호박씨다, 이 샹놈 새끼야. 이 포도씨 같은 새끼야. 이 포도당 떨어진 새끼야. 여보시. 여보세요. 무슨 이 새끼는 일요일도 없어요. 미친놈이 맨날 전화를 하네. 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여보시, 이 얼굴 안 보인다고만 막 하지 마세요. 아, 잘하고 그래, 알았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면 엄마 막 하지 마요. 아니 그래 알았으니까 자세요. 죄송합니다. 주무세요. 여보시. 네 얼굴이 수박씨. 예, 청년이 김영훈. 아 그 김영훈도 어쩌라고. 맨날 여보시. 전화해갖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쳐. 아무도 안 오잖아. 좀 끊어라 엄마. 뭐 막 하지. 아니 전화를 해갖고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은 내가 전화를 받아주는데 네 전화하면은 사람들이 다 잔다. 자판도 안 올라오고 잔다. 인간 수면제야. 뭘 막 하지 마세요. 막 하기는 네 얼굴이 망가져이다 미친 새끼야. 도라이네 미친놈이야. 내가 청량이 중요해. 청량이는 네 얼굴이 청량꽃이다 미친 새끼야. 끊어라 개소리하지 말고.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내가 고민해서 전화했어요. 아니 고민은 고민 그 고민하는 방에 가서 그 고민 터세요. 여보시고 옛날에 잘하잖아요 오죠. 아유 참 빈신 참 육아 떨고 앉았네 진짜. 아유 참 인생 참 불쌍하게 산다.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옛날 과거에 저희가 잘 나갔잖아요. 무슨 야인시대 찍냐 이 장놈 새끼야. 장군의 아들 찍냐? 네. 완전 집구석에서 차 한 잔 아주 집도안이네 집도안. 어? 네, 완전 집도안이야 집도안. 야인시대를 찍어라 이 미친 새끼야. 이 미친 도라이 같은 새끼야. 여보시 내가 내가 서울에서 88년 대장이야. 네 얼굴이 88 라이트 맨소리다 이 쌍놈 새끼야. 무슨 88 뭐 또래 1번이라고? 네, 네. 아, 좀 네, 제가 네. 좀 잡아본다 자라. 이거 찌개 끓으면 나 끊는다. 네, 대가리요 내가. 뭐? 여보시. 네, 대가리요 서울 대가리. 서울 대가리라고? 네, 서울 대가리인데. 도대체 대가리가 얼마나길래 대가리냐? 텔레토비냐 이 미친 새끼야? 이 새끼들이 이름 내 말 안 들어요.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맨날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여포씨 우리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하면서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뒤를 회상하면서 사니까 그 모양 거꾸로 사는 거야 이 알코올 중독자 같은 놈아. 여포씨 그러면 내가 앞을 보고 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 입을 덮고 자라. 어? 여포씨 내가 지금 서울에서 한가닥 했거든요. 여보세요. 거기가 별로 다이건 좀 더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김치를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 너무 큰 거 아이가 이거? 뭐하고? 자 우리 여보세요? 여보시. 예. 우리가 자 우리 태경 선생님께서 예 백보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시 제가 말하잖아요. 예. 여보세요. 예. 그 얼굴. 자 우리 경희님께서 스티커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하지 마요, 얼굴 안 보려고. 예. 나 이거 한가락 했어요. 여보시. 예. 네, 자, 여보, 바이더 누나, 백보상 한 개 감사하고요. 네, 서울에서 한, 여보시. 예.
고민을 얘기하는데. 예. 들으시면 돼요. 말씀하세요. 고민 이야기하세요. 그럼 짧고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아, 여보세요. 마음에 안 가님 한기 감사하고요. 여보 희하누나 추천 절차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 타격 선생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자, 평촌의 매매형님께서 자, 스티커 다섯 개, 초콜릿 한 개, 콩푸 30일 감사합니다. 네, 구매는 잘 받아왔다 이거든요. 나는 이 새끼가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가 모르겠다. 자다. 아유, 꺼져라. 아유, 재미없어. 아, 사고다. 와, 사고다, 사고. 아, 진짜 공부 사고네. 쫄아야 돼요, 쫄아야 돼.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저 옛날에 제가 옛날에 뭐 잘 나갔는데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 친구들이 뭐 저를 보고 무시해요. 무시하지. 어? 다들 앞을 보고 사는데 혼자 뒤를 보고 사니까 미친놈아 무시하지. 이 나훈아의 무시로 같은 새끼야.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맨날 전화해갖고 옛날 헛소리. 어? 아유 귀신같아 진짜. 아유 진짜 참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김 너무 많이 들었다. 짜다. 아, 상호네. 사고야. 어, 맛있다. 예. 여보야. 예. 저 형 팬이에요. 팬다. 진짜 선화곱창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하고 김치를 곱창 전골에다 김치를 넣어서 먹는데 어 맛있어.
전골에다 이렇게 김치 넣어가지고 슬슬 쪼리면서 먹어야 돼. 이 국물 계속 쪼려야지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고 먹고 싶죠, 형님들? 엄청 불편하네. 밥 처음 먹는데 엄청 불편하네. 짤 것 같은데 김치가 그 곱창 전골에 들어가면 졸이면 짤 것 같은데 안 짜. 안 짜. 그냥 딱 맞아 그냥. 달면 안 들어갑니다. 달면 들어가면 국물 다 졸아서 안 돼. 불편해요. 불편해 보는 게 불편하다. 자, 방송 보신 형님도 추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레알 밥도둑이다 이거. 어? 이렇게 해서 계란 올리고 매콤한 가격은 1인분에 7,000원. 근데 부산 쪽에는 이게 없더라고. 부산 쪽에는 선사곱창이 없어. 대구 쪽에만 있어. 경북 쪽에. 선상 배달시킨 거예요, 이제. 예. 쿡, 쿡,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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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택배, 택배.
이렇게 밥 조금씩 갖고 비벼서 해 먹는 거죠. 고녀 좋나? 고리 밥 묻나? 좋아. 고나 손나 밥 묻나. 양파 소리도 듬성듬성 크게 썰어갖고 야채도 맛있어. 아, 내 지금 먹으려고 닭도리탕 했다고? 고리 밥 많이 먹어. 아, 밥 한 네 공기도 먹겠다, 얘들아. 어? 밥 두 개 넣었는데, 밥 한 네 공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반찬도 필요 없어 이거는. 어? 반찬도 필요 없다. 우리 7970님 어서오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 소통 좀 하면서 먹자. 저는 먹방 BJ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릴 때 밥 처먹다가 막 입에 있는 거 막 다 뭐 말하고 이러면 어머니가 바로 뒷방 많이 올리고 했기 때문에 밥 상머리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습관이다. 그냥 먹방 비제를 못하잖아. 먹는 거는 진짜 잘 먹는데 먹을 때 뭐 말을 못한다. 어릴 때 맞은 기억이 있어갖고. 씨발 쏘겠어. 그래 고나 고맙다. 아주 대하실 여행입니다.
걔네 똥이 묻네. 아우 씨발 살찌네 살찌. 아우 나는 이 먹고 나면 치우기가 싫다. 치우기. 아유 씨.